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행입니다. 예, 제가 멀리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박싱을 하는 날인데요. 김제다육 도매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직장생활 할때한 30년 전에 회사 동료들하고 갔던 기억이 나요. 3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쭉못 가고 제가 이번에 호남평야가 굉장히 넓고 고속도로도 그때 기억으로는 회사 차를 타고 가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지금 가니까 굉장히 드넓은 벌판이고 끝없는 쌀의 고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제다육센터 논각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다녀왔습니다. 요거는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항상 갖고 싶었고 요 아이가 달궈진 게 없어서 농원 갈 때마다 봤는데 이번에 굉장히 가면 이제 가격은 다 아실 겁니다. 예쁜 가격이고 이렇게 쌍두여서 이 아이를 가져왔습니다. 핑크 자라고사고 지금 이 정도면은 꽤 여기서 달궈진 걸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예쁩니다. 예,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면 예쁘게 달궈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넘발디 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장님이 골라주신 겁니다. 제가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가가지고 사장님 식사 잘 못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골라주시고 이제 이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을 저는 아직 확인을 잘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거는 입전하고 좀 비슷한 게 생긴 것 같아요. 입전도 금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입전인 줄 알았더니 요거는 넘발디 금이라고 처음 봅니다. 지방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다육이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달려서 그런지. 근데 서울 농원에 가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농원도 자주는 안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엘리 자라고 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근데 약간 살짝 틀린 건좀 로제트가 통통하고 굉장히 창끝이 날렵합니다. 국민인데 요 아이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이죠. 지금 창끝이 빨그스름한 게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좀 약간 로제트가 길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크리스마스인지 알고 골랐다가 이름이 달랐습니다. 엘리 자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조한 다니엘입니다. 이 아이는 보니까 제가 그 에스플랜트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 얼굴이 셋이죠. 근데 이렇게 분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색감이 지금 특징이 뭐냐면 로제트 끝에 라인을 빨갛게 그렸죠. 그려서 아주 그 특색 있는 그 로제트를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한 다니엘을 키우시는데 저는 없어서 이 한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대부분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이렇게 분질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생얼로 하나만 있어서 깔끔하게 성장하는 아이도 예쁜데 저는 한번 요 친구는 어떻게 크는지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분재하는 아이들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영이 좀 소담스러워질까요? 요 하나라고 할지라도 예,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조한 다니엘도 이렇게 데려와 봤습니다. 예, 로제트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요. 예, 뒤로 좀 놓을게요. 뭉패어리라고 합니다. 아, 요 색감은 초록색도 아니고 영두색도 아닌 것이 여기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피어리스 약간 수영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많이 본것 같은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 아이도 약간 그 개성 있는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이 좀 미호합니다. 오묘합니다. 그렇다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봐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뭉패어리라고 있는데, 제가 그 에스플랜트 찾아봤더니 뭉패어리 금은, 한 가격이 4만원, 5만원 나가네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저렴한 아이입니다. 뭉패어리였습니다. 로제트가 예쁘죠? 예, 얼굴도 소담스럽고요. 예, 이렇게 해서 문패열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저는 이 아이가 온술로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안다 미로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처음 듣습니다. 제가 에스플랜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교배를 하셨는지, 그래서 안다 미로라는 아이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거 보고 또다 성체돼서 또 이렇게 크는 아이의 얼굴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쌍두 예쁜 것 같아서 이 아이도 데리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생감이 변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온술로 좀 많이 담지 않았나요? 온술로 담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데리고 왔고요. 예, 그리고 이 아이는 사장님이 잘 기억이 안 나신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요거 찾아봤더니 야곱센입니다. 야곱센이 금도 있죠. 그래서 다른 분들 야곱센이 금을 굉장히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과 자주색의 중간색이 살짝 무리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빛감을 자랑합니다. 그 야곱센이 금 같은 경우는 색감이 더 예쁩니다. 사장님께서 금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직은 그런 해안이 없습니다.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센이 금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옵투샤입니다. 이거는 하와이샤수 가이죠. 굉장히 통통하고 가격 대비 아주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소담스럽고 아주 돌덩이처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 아이는 뭐 햇빛에 없어도 상관없고 여기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묵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 잘 봤고요.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색감이 이런 겨울 계절에 보는 하울샤소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이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름도 예쁜 줄리아라고 합니다. 줄리아도 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줄리아, 요걸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보여드릴까요? 너무 가까이 카메라 설치를 해서요. 예, 보면 요것도 로제트가 빨간색으로 굉장히 예쁘죠. 제가 다른 분 영상에서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아이였거든요. 그랬더니 줄리아 금이라고 하고 이 아이도 로제트 끝이 라인이 빨갛게 들으면서 아주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 일단 하나만 데리고 와봤습니다. 멀리 가서도 급하게 오는 바람에 빨리 속전속결로 데리고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제다의 도매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한번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음인데 예, 서둘러서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분갈이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